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토킥의 할로, 그리고 오늘 도움 주실 전문가 블루채님을 모셔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느 분야의 전문가신가요? 저는 DP 전문가. 네, 요거를 지금 다 DP를 해주셨고. 네, 요런 거, 요런 컴퓨터. 오늘은 저희가 이제 새로운 국대 유니폼이 또 출시가 됐어요. 구경을 하고 왔어요. 런칭이 됐는데 강남 나이키를 다녀왔습니다. 되게 잘 돼 있어요. 강남역 나이키를 가면은 뭐 이렇게 컬렉션도 잘 돼 있고. 갑자기 든 의문인데 강남 나이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가? 그래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네. 일단 이렇게 나이키에서 제가 이제 한국 국가대표 홈저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. 어센틱 버전이 있고 페이퍼니트, 네. 그 다음에 이제 응원용, 그리고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이제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좀 편안하게 만들어놓은 그렇죠. 그 용도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.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 저는 요거를 구입을 했어요. 119,000원, 그리고 이제 페이퍼니트는 185,000원. 지금 이제 런칭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구입을 하면 마킹 서비스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나이키.com 회원만. 바로 한번 디테일부터 살펴보도록 당연히. 하겠습니다. 일단 위에부터 이 카라 부분부터 네. 보면 이번에 역시나 드라이핏이에요. 드라이핏.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엠블럼이 바뀌었다. 그래서 엠블럼이 바뀌었는데 엠블럼 어때요? 솔직히 뭐 이게 포메이션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쵸. 나는 이 꼭대기가 마음에 안 들어. 꼭대기? 왜죠? 좀 더 얘는 머리가 세모머리잖아. 아, 세모머리. 세모머리. 옛날 그 노래 알죠? 오징어 세모머리. 이번 컬렉션이 다 저는 마음에 들어요. 예전 이제 엠블럼이랑 비교를 해도 미래 지향적인 건 사실이잖아요. 선도 훨씬 더. 근데 지금 이걸 보면 그렇게 뭐 강렬해 보이진 않아요, 사실. 예, 착해요. 착해 보이죠, 얘도? 얘 보면은 잘 봐봐요. 얘 이전 거 있잖아요. 발톱도 없어요. 아, 그 원래 손이 둥글둥글한데요. 원래 공격할 때는 울버린처럼 확 세워가지고 땅 나와야 되는데 확 세워야 되는데 없어. 약간 요 발은 요거죠. 노는 발. 이거 알죠? 이거. 아무튼 뭐 엠블럼에 관한 이슈는 저번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뜨는 카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다. 귀 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귀를 한번 그려본.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엠블럼이 박혀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여기에 뭔가 디테일이 많아졌다.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기의 4괘 권군감리 그것들을 표현한 건데 저는 이런 건 상당히 마음에 든다고 봐요. 불만을 많이 가지셨잖아요. 너무 디자인이 너무 네. 뭐가 요거, 없었으니까. 요 유니폼인데 디자인이 뭐 아무것도 없는 빨간 내복 같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래가지고 나이키 일 안 한다 그랬는데 이번 유니폼 디자인이 나왔을 때는 그에 반대로 너무 과하다 그런 피드백이 많았죠. 그럼 이제 나이키에서는 그러겠네요. 어쩌라고. 이제 우리도 창작을 해보면 네. 뭔가 클라이언트나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. 그쵸. 모든 피드를 다 받아들이면 피곤해져요.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, 사실. 그거에 그게 참고는 되지만 그거를 다 만족시키고 다 충족시키고 이렇게 가려오르다 보면은 네. 일단 방향이란 게 없어져요. 그렇죠. 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는 파헤쳐 보자 이런 영상이니까 그런 뭐 호불호 같은 거는 너무나 많은 영상들에서 다뤘고 네. 그랬으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제 사온 요 제품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호불호는 하겠습니다. 호불호는 개취. 그래서 또 한번 이제 펼쳐 보겠습니다. 이렇게 펼쳐 보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. 요 아래쪽은 이 전통의 레드와 그리고 요거는 젊음의 밝은 핑크, 그리고 요게 자연스럽게 물결치고 이렇게 약간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한류. 한류의 맞아, 느낌을 담았다. 한류에서 영감을 얻었다. 네. 그렇게 영감을 얻어서 이 제품을 만들었다고 봐요? 아니면 이 디자인을 하고 거기다가 뜻을 입혔다고 봐요? 원래 꿈보다 해몽. 그죠? 뭐 모르죠? 이걸 만드신 디자이너분은 진짜 처음부터 그런 분들 가끔 있고 젊음, 전통 맞아요 뭐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여기에는 요거는 뭐 순전히 네. 저희들의 추측일 뿐입니다. 맞아요. 네, 저희는 디자이너분과 전혀 네, 친분이 없고 누군지 전혀 몰라요. 이름도 모릅니다. 또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? 지금 옆에 보면은 사이드라인이 보통 보면은 일자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그쵸 끊겨 있어요. 오, 그래서 요게 끝인가 보다 싶었는데 뒤집으면 이렇게 뒤집으면 또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그재그 약간 비틀어져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처럼 네. 그리고 번개 모양 같은 좀 특이한 이런 거는 좀 네. 새로운 시도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죠? 이번에 좀 전체적인 나이키 컬렉션 특징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한글 네 글자가 많이 들어갔다는 되게 강조가 되게 네. 한글이 들어간 거는 잘 한 것 같아요. 이 대한민국은 뭔가 생각은 너무 많이 했는데 네. 폰트 디자인이 약간 나는 좀 아쉽다. 그렇죠. 그리고 소매 쪽도 약간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요것도 약간 특징인 것 같아요. VV 소매 끝이
이렇게 접혀 있어요, 약간. 접어서 여기다. 잘라는 것처럼. 예, 접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박음질 해놨죠? V가 생겼는데, 요거는 뭘 뜻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. 무슨 의미일까? 내가 볼 때 이거는 생각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. 네. 발등이 두꺼워. 이렇게 꽉. 아다마트라오레처럼.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면 네. 여기 딱 붙어 있으면 낑기는데 얘가 벌어지는 거예요. 그렇게 크지? 꼽은 잘 모르겠습니다. 어센틱이 아니고 레플리카니까 요거보다는 저희가 아까 만져봤듯이 그 베이퍼 니트 재질은 훨씬 더 신축성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뽕뽕뽕뽕. 네, 무늬도 달라요. 네. 무늬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 디테일이 다릅니다. 중앙 사이드, 팔 뭐 이런 데가 재질이 다 달라. 맞아요. 텍스처가 요런 거는 비슷한데 이거 말고 여기에 이제 또 양각, 음각으로 튀어나오고 들어간 맞아, 부분들이 맞아. 또 새로 있습니다. 어깨도 뭐. 특이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디테일이 많아진 이유는 탑티어로 올라갔습니다, 이번에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로 적용이 돼서 그 비싼 거를 사실 분들은 그런 것들도 이제 만끽하실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센틱을 안 삽니다. 저는 이제 응원할 때 입을 거라서 뭘 그렇게 아니, 한자를 아니 이런 거 재밌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게 네네. 한글로는 그냥 네. 100% 폴리에스터라고 써 있잖아요. 그쵸? 근데 이 다른 글자들을 보잖아요. 이게 재생 폴리에스터예요. 아 재생 폴리에스터? 네 요즘에 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럼 그거를 안 알려주는 거네요? 그러게요. 이런?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재생 섬유를 사용한 건데 이거는 기사나 이런 데서 1도 못 봤던 것 같아요. 이게 그 못 본 것 같긴 해요. 재생 섬유로 만들었다는 건. 그 이거 멋있는 짓 한 건데 왜 안 이거 되게... 아무튼 요걸 다룬 영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는 지금 처음 봐요. 재생 폴리에스테르. 또 하나의 디테일은 요 목 뒷부분 D가 V가 있다. 요 약간 한복 느낌 나지 않아요? 어? 약간 한복 이렇게 깃 같은 게 그건 여기잖아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여기다가... 디테일을 뭐 아고 디자인에 그렇게 꽉 막혀 있는 분야가 맞아. 아니에요. 응용. 그래가지고. 그리고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좋겠다. 옷 거꾸로 입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거꾸로 입는 사람들 알죠? 이거 보이게 하려고. 아 응원할 때? 네. 아 그럴 수 있죠. 그래서 좋다. 좋으니까. 아 그렇구나. 그리고 이제 나이키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6월 초까지는 마킹이 무료입니다.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이키 닷컴 회원 네, 아니면은 15,000원 추가예요. 이 앞에 거는 솔직히 저렴 테이프예요. 그쵸? 요거는 네. 저렴 테이프로 만들 수 있는 네, 거. 이거는 없으시면 혹시 요것도 무료입니다. 네. 태극기. 태극기 왼팔에 태극기 마킹 네, 이렇게. 그래서 백넘버는 18번 A핀 A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기 기리 기 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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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 기리 되게 마킹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. 여기에 디테일 숨어 있죠. 여기에 태극 디테일 알죠? Look at my dad.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사괘가 들어가 있어요. 네. 따로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요. 그렇죠. 네. 입체그램 저 홀로그램 입체 신조어 입체그램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어웨이 같은 경우는 요 마킹이 또 금색 골드라서 더 뭔가 생각보다 어웨이 괜찮지 않았어요. 맞아. 제가 이렇게 어웨이도 입어봤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. 그냥 스트릿으로 입기에는 일상복으로는 오히려 나는 저도 일상복으로 어웨이... 사실 어웨이가 더 좋아 보여서 그거를 좀 이제 다음 달에 또 어웨이 그래서 후드나 아노락 이런 것도 다 어웨이 스타일로 나오지 않았을까? 요거로 나오면은 네. 더 난해할 뻔했어요. 그러니까 사실. 일상복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웨이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희 기준에서는 예뻤다. 좀 약간 뇌이징이 된 것도 있는데 저는 나름 괜찮게 생각하고 또 특이한 거 그렇게 뭐 거부감 없으신 분들은 충분히 예쁘게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지금 약간 보니까 이게 색상이 그런 느낌 나요. 이게 네. 여기 밝은 핑크랑 여기 이제 강렬한 레드 전통의 레드 전통의 레드잖아요. 얘는 솔직히 막 진짜 옛날 98 시절 그 레드 느낌 나고 그죠. 일로 올라오면서 뭐랑 섞인 느낌 나냐면 2002랑 섞인 2002 월드컵 때 약간 핫핑크 이런 색깔 여기 고정 선생님 계세요. 여기 서정원 선생님 계시고 네. 여기 안정원 선생님 계시단 말이에요. 네네, 그래서 이강이까지 온 거예요. 박지성, 기성용 거쳐서 이렇게 다 거쳐서 이강이 지금 이강이까지 온 거예요.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. 그래서 한번 요거를 직접 입어봐야겠어요. 그죠? 우리가 사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. 그거는 매장감이 있으니까 입어보시기를. 보통 생각했던 박스티를 기준으로 95, 100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95고 미디엄 사이즈인데 정95 사이즈 뭐 이거 슬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그냥 과감하게 원래 자기 본인 사이즈대로 딱 가고 좀 넉넉하게 입고 싶다 그럼 한 5사이즈 늘리고 이게 어이
딱 잘 딱 깔끔하죠? 아 여기 써있네요. 슬림핏이 아니고 스탠다드 핏. 여기다 한번 이제 주장 완전 가져. 이거 국대에서 이 색깔 쓰나요? 아니요. 그 완전 이쪽에 차는 건가? 그 자기 마음 아닌가요? 제가 좋아하는데 차는 거 아닌가? 난 몰라. 저도 그것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. 아, 여기 왼쪽이잖아. 왼쪽에 찰게요. 아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새로운 유니폼 월드컵 직전까지 입을 거예요. 월드컵 직전까지 입고 최종 예선까지 입고 월드컵 때 새로운 유니폼이 런칭이 되면서 바뀌면서 이제 월드컵에 출전하게 되는. 꼭 출전을 해야겠죠? 제가 여기는 지금 아무 패치가 없지만 좀 있으면 이제 카타르 월드컵 예선이 계속 이루어질 건데 카타르 월드컵? 거기에 이제 패치를 여기다 박도록 하겠습니다. 그것도 셀프 패치하면서 그 영상에서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고 저는 요 유니폼을 오늘 구입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. 어웨이도 빨리 사야지 생각도 했고 역시 실물을 보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다 맞아.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유니폼도 알아봤고 여러 가지 국가대표에 대한 얘기들도 해봤는데 우린 다 K팬이지 않습니까? 맞아요. 빨리 가가지고 요 머플러 메고 유니폼 입고 응원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, 요 코로나19가 요즘엔 뭐 계속 뭐 소식들은 들려오고 있는데 A매치도 보고 싶고 K리그도 보고 싶고 여러 가지 유럽 축구도 다 보고 싶습니다.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영상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도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생각을 했어. 얘가 발톱을 안 꺼낸 이유는 발톱을 꺼내면 공이 터져. 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